어떤 도움받을 수 있는 좀 채널들이 있잖아요. 네네. 그것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. 네. 저희가 아신나 한글 시리즈를 가지고 유아 한글 이제 홈스쿨링 스터디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이건 약간 비정기적이긴 한데 지금 벌써 3기 부모님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. 저희 그 티출판사 키 스터디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.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직접 저희 교재로 한글 홈스쿨링을 해주시고 난 후기들을 다 작성을 해주세요. 근데 그 후기가 완전 좀 진국인 게 내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면서 느꼈던 고민들,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이 방법은 정말 훌륭한 방법이더라라는 것들을 다 공유해 주시고,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해결하지 못하신 그런 이제 질문거리들은 저희 에디터들이 전부 다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드리면서 이제 해결책을 같이 찾아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사례들 많으니까 사실 그 사례들만 봐도 굉장히 맞아요. 홈스쿨링하는 데 많은 예, 도움이 도움이 돼요. 되죠.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오셔서 한번 그 글들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.